오늘은 1월 28일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절이에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듣고 나서 아침이 되었고 사무엘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당연히 일어나서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게 사무엘의 그게 늘 해왔던 일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못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일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저분보다 뛰어난가? 내가 저분보다 위대한가?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늘 말단에 해왔던 일들을 똑같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을 받던 어떤 대단한 은혜를 받던 상관없이 성실하셔야 된다. 변함없이 겸손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됐냐?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불성실해지고 옛날의 모습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직분을 맡잖아요. 특별히 장로님이 된다거나 그럴 때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집사에서 갑자기 장로님이 됐을 때 갑자기 확 돌변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면서 돌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전도사였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목사가 되니까 그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했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더라. 여전히 겸손하더라. 그러니 사무엘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늘 교만함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것을 누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키워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사무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불러요. 사무엘아, 너 어젯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자,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떡하죠? 18절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신앙은 나이 순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어. 엘리는 제사장이야. 직분이 지위가 사무엘보다 훨씬 높아. 나이도 많아.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되었어. 근데 말씀이 없어.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위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경력과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면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맨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면을 보죠. 저분이 제사장이래. 훌륭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야. 어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자랐다, 이 말은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그런데 사무엘이 성장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위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드디어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영적 성장과 더불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다시 나타내시니라. 다시라는 단어는 앞으로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계속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나타났다. 맨 처음에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사무엘아, 말씀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나타난다? 말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오늘날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사모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오늘도 성경을 사모하여 성경 말씀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